이런 거. 이런 데이터 어디서 흔히 얻을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닙니다. 저도 무수하게 많은 책 보다가 탁 고스란히 캡처해갖고 적어놓는 거예요. 브레인이 시간당 4g의 글루코스는 게 평균 아주 집중할 때는 얼마 쓰느냐 하면 10g 정도 써요. 아주 몰입할 때 집중. 예. 그러면 10g을 시간당 10g 글루코스를 쓰면 이걸 와트로 바꾸면 얼마 되느냐 하면요. 글루코스가 그 분자량이 180이거든요. 분자량을 아셔야 돼요. 분자량 180 알고 싶으면 카본 C6 H12O6 해갖고 그거 전부 다 수소 원자 따져주면 돼요. 금방 계산이 돼요. 자, 글루코스가 분자량이 180이라는 거는 C가 6개잖아요. H가 12개잖아요. O가 6개잖아요. H는 H 하나당 분자량 하나입니다. 그러면 C는 몇 개입니까? 12개를 따져줘야 되죠. 질량으로. 지금 이런 거못 따라오시면 고등학교 때 거의 공부 안 하신 거예요. 예, 이건 기본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글루코스는 그 글루코스 분자를 아보가드로 숫자만큼 모으면 질량이 우리가 말하는 180g이 돼요. 예, 이거야말로 케미스트리의 가장 알파벳이죠. 혹시 이런 게 생소하다면 당연히 이런 구멍을 메꾸셔야 돼요. 내한테 설명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본인이 꼭 찾아갖고 요거는 아보가드로 숫자가 어떻고 뭘 당량이 어떻고 이걸 내가 모른다 하면 그걸 지금 이 시간에 이야기할 시간은 없어요. 그런 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위키피디아 찾아갖고 반드시 구멍을 메꾸셔야 돼요. 오케이. 그렇게 하면 얼마 되느냐 하면 10g 퍼 아워, 1시간 동안 글루코스 브레인이 10g 쓰면 우리가 굉장히 집중할 때 그걸 와트로 바꾸면 줄파 세코로 바꾸면 얼마냐 하면요. 43와트가 돼요. 그럼 그냥 기억해 놓으세요. 43와트 같으면 지금 백열 전등 여러분 형광등 긴거 있잖아요. 거실에 있는 거. 그게 55와트예요. 이렇게 기억해 놓으세요. 그다음에 지금 LED 이렇게 방에는 LED를 바꾸잖아요. LED가 25와트예요. 그럼 우리 브레인 보통 저 LED 이렇게 방에 쓰는 그 정도로 시간당 LED를 쓰는 거야. 줄파세크 와트예요. 그럼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인간이 몸 전체가 쓰는 에너지는 얼마냐면요, 그러니까 2,000kcal 있죠. 기초대사량 2,000kcal를 간단히 계산하면 간단히 나와요. 얼마 나오냐면 우리 97와트요. 2,000kcal 먹는 사람은 보통 성인들인데 이렇게 우리가 하루 종일 시간당 정하게 90 시간당 할 필요 없어요. 와트로 쓰면 줄파세크니까네 초당 에너지가 되니까네 그 속에 시간이라는 개념이 다 들어있어요. 와트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몸은 인체는 우리 몸뚱아리 전체는 97와트예요. 대략. 네, 성인 남자 아침 97와트 같으면 브레인이 얼마나 43와트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집중할 때 가장 집중할 때는 내몸 전체 쓰는 에너지 반을 이 브레인에 쓴다고요. 예. 네. 그거는 10g일 때고 여기서는 평균 그러니까 4g이 매크센사죠. 예. 네. 이런 데이터는 수도 비약이지만 책한권 읽는 것보다 낫습니다. 엉뚱한 책, 그냥, 뭐, 저, 그냥, 온갖 이야기는 그런 책한권 읽는 것보다 요 데이터 하나만 아시면 이제 인간이 에너지적으로 보면 어떤 건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형광등하고 비교해보면 딱 되는 거예요. 오케이? 예. 네. 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숫자는, 이런 건 참도 안 계세요. 이런 것은 금방 계산하잖아요, 제가. 요, 저, 대기압이 760mmHg잖아요. 이거 뭐냐면 수원을 이 실험하라. 요거는 또 모르시면 내가 빨리 동판 방법을 드릴게요. 요런 거는 꼭 찾아보셔야 돼요. 본인이 그걸 깨닫기 전에는 그저 중학교 때 선생님이 다 이야기해 줬을 거예요. 그건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이런 걸 감을 못 잡기 때문에 자꾸 공부가 멀어지는 거예요. 요런 거는 내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남한테 묻지 말고 본인이 요 단위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맨날 PC 잘 모르는 사람이 노상 PC 옆에서 묻잖아요. 그 묻는 버릇들인 사람은 결코 피잘못 써요, 나중에는. 이거 몇개안 돼요? 오케이, 좋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숫자로 나온 걸 확실히 가졌어야 돼요. 자, 백혈구부터면 이거 평균 수명이 6시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적혈구하고 같이 기억하시라. 적혈구는 얼마? 120이요. 박자세는 숫자를 기억하는 단체예요. 이게 모토예요. 네. 태양이 크다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태양이 크다는 말. 비교 대상이 없는데. 네. 태양은 얼마나 큽니까? 우리 박재생한테 물어볼게요. 태양은 크기가, 반지름이 지구하고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그 수치를 해야 돼요. 대략 100배입니다. 네.
대략 100배기 때문에 부피는 얼마 되겠어요? 100만 배가 되죠. 부피가 100만 배가 되면, 자, 밀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단위를 하면 금방 밀도, 자, 그럼 어떻게 계산하게 되겠어요? 그건 대부분 수소잖아요. 예, 네, 수소면, 그러면 태양 질량은 얼마인가 계산할 수가 있어요. 수소로 되어 있는데, 그럼 밀도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밀도가 얼마냐 하면, 물의 1.4배입니다. 태양 평균 밀도가. 자, 그럼 감 잡죠? 뭐냐면, 물하고 돌하고, 우리 지구는 돌로 되어 있다 생각합시다. 지구는 비중이 5.5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물의 5배, 5.5배 높아요. 그건 5.5배인데, 자, 보세요. 이제 100만에서 대략 이렇게 하면, 질량이 100만 배는 안 되겠죠? 물의 1.4배니까네. 우리는 5.5배니까네. 대략 한 팩트 3 정도가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서 금방 감 잡아요. 태양의 질량은 지구 질량의 30만 배요. 오 마이 사이언스. 됐나요? 이게 사이언스예요. 여러분들 뭐 잡다하게 생각하는 그게 사이언스가 아닙니다. 숫자를 딱 쥐어주면 바로 곧장이잖아. 태양이 반지름이 지구 반지름이 10배라는 요게 숫자예요. 요것만 알면 태양의 질량을 알 수 있는 거예요.